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채윤수 이사입니다. 그 전에 영상들도 많이 올렸지만 제가 일부러 그 질병명을 얘기하시지 못합니다. 얘기하면 노란딱지 붙어요. 내용에 상관없이 이게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노란딱지 붙어서 그것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되게 어색한데 nope. 산책 주먹에 보니까 그거 하던데요? 줄을 길게 해가지고 강아지만 밖에 내놓고 낚싯줄처럼 천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죠. 나무에 다 걸리잖아요. 네, 나무에도 걸리고 불법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항상 산책줄과 붙어 있어야 돼요. 위험하기도 하고 불법이니까 우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어렵죠. 이게 저도 행동학 전문가고 머리를 싸매보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기는 해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육체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지만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거는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꾸 육체적인 활동만 애들한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활동은 거의 안 시켜주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못 시켜주니까 이거 대신에 정신적인 활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애들이 즐거워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애들도 이거 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래도 진짜 피곤하거든요. 사실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포도당의 대부분을 이 뇌에서 쓴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들을 몇 가지 우선은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는 밥그릇 치우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부터 밥그릇을 치우고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에다 사료나 간식을 넣어서 주는 거죠.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냥 유튜브에다가 독 DIY 토이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장난감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이 안에 간식이 있습니다. 이제 휴지심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근데 얘는 참 착하다. 뒤집어 엎지 않고 보통 우리 아이들 많이 뒤집어 엎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솔직히 이런 것도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것도 미국은 팬케이크 같은 거 머핀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먹어서 이게 좀 좋아요. 이거 재밌겠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추천. 저 이거 실제로 해본 적이 있죠. 네. 관절이 건강한 아이들은 이런 것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뒤집어야 돼요? 네, 돌려야 돼요. 저도 사실 평소에 이런 데서 아이디어 많이 얻습니다. 강아지들한테 음식을 밥그릇 해주고요 장난감 해줬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강아지들은 이게 모든 동물들이 사실 그럴 거예요.
더 어렵게 먹는, 놀면서 먹는 장난감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쏟을 수 있고요. 집중하고 놀이를 하면서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밥그릇을 치우고 장난감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장난감도 종류가 정말 많죠. 바꿔가면서 줄수록 훨씬 더 재밌어 합니다, 아이들이. 애들도 새 거 좋아해요. 핀터레스트라고. 저는 항상 여기서 강아지들 장난감 찾아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또 DIY 토이. 핀터레스트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만만하거든요. 청바지로 만드는 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이사이에다 간식 껴줘요. 이 사이사이에다. 그리고 되게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데 이런 거 참 그죠? 쉽죠? 서랍입니다. 우리 바이땡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다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이것도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죠? 컵을 계속 끼는 거예요. 종이컵도 되고 플라스틱 컵도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SNS상에서 되게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대구 아주머니의 영상을 봤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너네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이해하지 못해도 좀만 참아달라. 이거 대신에 그 산책 대신에 간식을 줄게.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너 산책 못 나가니까 간식을 줄게. 운동도 못하니까 간식 먹으면 네 살만지겠죠.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 먹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쉽겠다. 천 긴 거 페트병 안에다가 넣고요. 그냥 페트병 안에다가 간식만 넣어주고 굴리면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랑 천 긴 거 넣어서 하나 더 주는 거죠. 이를 뭔가 이걸 빼야지만 더 잘 나올 수 있게. 이것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요즘 그놈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우리 보호자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해 못 해주지만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방콕 놀이를 통해서 한두 달만 한 달만 좀 잘 참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 방법도 새로운 방법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안녕. 이제 설빠 이거는 좀 재미없죠? 아 그리고 저 그거 하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저도 그거 꿈이었어요.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 그 장성규 씨 같은 경우는 잡놈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희 구독자님들을 부르는 뭔가 애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이과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멋있는 게 생각이 안 나서 공모하겠습니다. 공모에서 당첨되시는 분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네, 뭔가 선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녕.